반갑습니다 여러분 캐스트를 찍게 된 이유가 수특 안 봐도 되나요 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는 ebs 연계 교재 강의할 때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수능특강 강의를 들어왔어 근데 수특 안 봐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거 정말 니즈가 많구나 그러면 쉬지 않는 김종익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찍었습니다 고난도 수특 분석 수특 안 봐도 되나요 라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결시켜 드릴게요. 그럼 이거라도 봐. 어, 이거 보면 됩니다. 아셨죠? 어, 뭐야? 그럼 수특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또 맨날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또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또 여기저기 또 이상하게 돌리지 말아라. 어, 야 김종인의 수특 안 봐도 된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꼭 여러분들이 한 8월, 9월 되면 본인이 특히 현역 분들 시간이 없어 연계 규제를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파이널 때 작년에도 대치에서 현장 230명 앉혀놓고 솔직히, 솔직히, 자, 양심 테스트. 나 올해 수특수한 다 풀었다. 손들어 봐. 세명 들었습니다. 세 명. 응? 상줬어요 그래서. 어? 양심, 양심선언, 양심. 선언, 양심. 어? 분명히, 아, 설마 그러겠어? 그게 너예요. 어? 그게 될 거야. 그래서 9월달부터 10월달부터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했어. 야, 수특과 수환에 있는 문제 솔직히 푸는데, 날 잡고 풀면 이틀이면 푼다. 정말 풀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안 돼. 안 돼요. 사람인지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이제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안 되니까 이제 그때쯤 Q&A 게시판에 수강 한게 올리는 거지. 선생님 수특 안 받는데 선생님 강의 보면 되죠? 라는 건 자기 안위를 얻고 싶은 거지. 나한테 듣고 싶은 거야. 김종익이 물어봤더니 수특 안 봐도 된대. 자기 강의만 들으면 된대. 라고 했어. 라고 또 이제 이하, 이야기를 하면서 야 김종익 수특 안 봐도 된대. 야 김종익 연계위지안 봐도 된다 했어. 이게 이제 와전 되면 어떻게 돼? 김종익 연계위지 무시하더라. EBS 출신인데 연계위지안 봐도 된대. 막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 응? 제발 사람의 말을 곡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이 강의를 찍은 이유는 왜 수특 안 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은 너희들의 니즈 욕구를 충족시켜주에 윤사, 생윤, 수특 고난도 주제만 찍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능을 보기 직전인데 연계규제는 안 봤어.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윤사는 여러분들 여섯 강으로, 생윤은 일곱 강으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 여러분 정신건강상 수특수안의 문제 정도는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일단 활용하시고 수능 직전에 맞지면 일주일 전이다. 연계교재 안 봤어? 안 봤는데 책상에 연계교재는 있겠죠? 있겠죠? 구매했으니까. 연계교재 구매는, 어? 연계 구매는 다할 겁니다. 거의. 수능을 준비하면. 그러면 다음 주가 수능인데 d 마이너스막칠써 있어요. 엄청 쫄릴걸. 솔직히. 뭐 지금 d 마이너스2 0 0 며칠 눈에도 안 보여요.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부처님 오신 나라고 휴일이지 어? 안 보여 눈에 안 보여요 진짜예요 고3도 똑같아요 사람이라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디마이너스 한9 됐다 겁나 쫄려있죠 막 심장이 막 바운스도 와서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책상에 연계규제를 딱 봤더니 하얘 아무것도 없어 어, 역시 깨끗하게 보존을 잘했네 이렇게 될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감 문제예요 수능에 들어가는데 최소한 내가 선택했던 과목의 연계교재가 두 권이 다 그거랑 그래도 문제라도 풀었다. 아니면 난 문제도 안 풀었는데 그래도 강의라도 들었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려고 니즈를 충족시켜주려고 올해 다 새롭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윤사는 주요 주제만 주요 주제 윤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20개 그래서 동양과 한국윤리 공맹순 주자. 왕자. 왕자네요. 왕수인 왕자. 왜 왕자라고 안 하는지 얘기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황이 정약용. 5천원, 천원. 천원, 5천원 누굴까? 이황 선생님이 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자, 장자 그 다음에 세친 어렵죠. 그 다음에 불교, 원효. 그 다음에 서양윤리는 시기, 시기별로 해가지고 고대 소크라테스부터 요즘 이분 대박이죠.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현대철학까지. 세 번째는 사회사상. 요즘 공화주의 장난, 장난 없죠. 공화주의. 그 다음에 사회 사상까지 해가지고 큰 주제를 셋으로 놓고 총 내용들은 20개로 분류한 다음에 총몇 강으로 찍어드렸냐면 6강으로 찍어드렸어요. 50분씩. 그래서 50분씩 6강이니까 여러분들 5, 6에 30, 300분으로 5시간으로 끝내보라고 한 번. 윤사를. 그리고 나서 한번 문제라도 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라 싶으면 이거라도 듣고 들어가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야 나 수특 안 봐도 됩니까? 라는 게 니즈가 약간 그래도 불안감이 해소가 될거 아닙니까? 생윤도 마찬가지죠. 생유는 큰 주제가 일곱 가지로 여러분들이 왜 제가 평화 원주부터 이거 책을 시작을 했냐면 복습을 할때 여러분들 똑같아 이건 모든 세대가 똑같아 여러분들은 제가 뭐 역사 강의들 다 너무 웃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구석기 전문가래요 구석기 신석기 왜 역사 복습할 때 거기부터 하거든 구석기 댄석기 신석기 미사 무늬 토기 그 다음에 철기 삼국시대 조선 덮어 다시 복습, 또, 구석기, <laughs> 신석기.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어, 구석기, 신석기 전문가야, 막 이렇게. 그래서 삼국시대 가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거기부터 암기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복습은 뒤에부터 해야겠더라고, 생윤은 시작할 때 아예 뒷단원부터 평화원조 1챕터. 그 다음에 두 번. 그러니까 연기교재 15챕터죠. 그걸 1챕터로 교재를 꾸렸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자연관리. 아, 싱어. 어, 레거는. 내재적 같이 인간과 동물, 동등한지 이런 것들쭉 정리해 드릴 거고, 세 번째 사회계약설은 외우시라 했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 불복종, 다섯 번째 사회와 분배정의, 그다음에 육 번에 교정 적정의, 그다음에 칠 번에 동물 권리 논쟁. 8번의 윤리 이론과 죽음 해가지고 크게 8가지 주제로 놓고 이게 파이널 체크포인트 때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져다가 7, 8은 동시에 묶어가지고 총 7강으로 생윤은 수특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특 안 봐도 됩니까? 다시 정리. 보는 게 좋죠. 당연히 문제라도 풀어야 좋은데 그것도 안 됐으면 이 강의라도 들으라고. 강의 듣고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수특 최소한 실전 문제라도.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서 뒤에 모의고사라도 풀어보세요. 아니면 주요 주제 이 주요 주제라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는 목마름을 봤더니 또 무엇 도 타는 목마름이냐면 내신도 있어 내신도 고3이건 아니면 고2건 간에 내신을 보거든 근데 벼락치기는 어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부터 진리예요 내신 벼락치기 합니다 다 당연히 전날 막 밤새도록 벼락치기 막 준비하고 하죠 근데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것도 한국 교육방송 공사 했을 때 해봤어요 한번 벼락치기 특강 와막 수십만이 들어와. 벼락치기는 모두가 원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전세대 공통으로 나도 어렸을 때 해봤고 우리 때막초등학교 때도 시험 보니까 표준전과 막 벼락치기 전날에 외우고 막 그랬지 어? 꾸벅꾸벅 졸고 근데 이제 내신기간 또 고통이야 내신기간에 내가 공부하니까 또 엄마 아빠도 자면 안된다고 어디서 들었거든 엄마 아빠가 와 대박 엄마 아빠 안자 막 어? 엄마 아빠 안자고 있어요 미치겠는거지 엄마 아빠도 안보고 안자고 어? 공부해야 되니까 고3이라고 거실에 TV는 치웠는데 어? 안방에 있네 <laughs> 엄마 아빠 스마트폰으로 보다 걸리고 어쨌든 너는 벼락치기 해야 돼. 그래서 생윤하고 윤사를 벼락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냐면 여러분 중간 대비 두강 대박이죠. 예전에 도 그렇게 했거든. 두 시간으로 해야지. 벼락치기는 두강 생윤 윤사 일 학기 중간 일 학기 기말 두강그 다음에 이 학기 중간 그 다음에 이 학기 기말 다두 강씩 해가지고 지금 제가 캐스트를 찍는 이 현시점에 촬영 어디까지 했냐면 일 학기 윤사 다 했고 그 다음에 이 학기. 기말 일강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다 마무리 시킬 거예요. 다 마무리 시킬 테니까 우리 학교는 집중 이수제로 한 학기 끝나더라라는 사람 이걸로 다 끝내버리라고 이렇게 쭉 스피디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교재는 p d f 로 올려놨으니까 이거 벼락치기 하면서 막 교재까지 여러분들 판매해 가지고 하면 또 여러분들 또막 뭐라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벼락치기까지 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아이들은 어떤 강의를 원할까? 아, 이번엔 이걸 계획해서 찍어야 될까? 되겠다. 이번엔 이걸 계획해서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쉴틈 없이 우리 연구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 연구실 직원들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뭐냐면 그분들도 시험 기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타는 목마름 Q&A 열심히 답변하는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그 선생님들이 집단 지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자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실에 출근해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같이 내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을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듯이 그럼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의 니즈는 뭘까요? 욕구 충족은 이공 해주세요. 같이 갑시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수험생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오해하고, 어, 우리 연구진 선생님들을 가져다가 비난하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 또 조교로 지원한다니까? 응? 그러지 마시고, 서로 우리 윤리 배우는 사람입니다. 윤리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답게 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줬듯이 나 이야기 오해하지 마시고, 또 Q&A, Q&A 아니죠. 또 밑에 댓글 달아라. 뭐, 뭐, 뭐라고? 홍합? 내 머리가 홍합이냐, 이게? 홍 그래, 편의 자유가 있지. 뭐, 홍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머리를 까래매, 깠어. 까주 또또 덮으래, 또 덮을까, 그러면? 암튼, 무튼 <laughs> 재밌어, 세상은. 세상은 재밌어요. 대한민국 기본적 자유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해를 끼치지으면서여러분의 자유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힘내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김종익이라는 세 글자.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지 증명해 보이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